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뭐예요? 스텝을 좀 빨리 가기 위해서죠.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앞에 떨어지면 좀 스텝이 좀 늦겠죠. 그래서 스텝이 좀 빨리 가기 위해서인데, 스텝의 순서를 좀 말하자면, 일단은 스텝에서 사이드 스텝, 뭐 런닝 스텝, 홉 스텝,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. 거기에서 빠른 순서를 얘기하자면 사이드 스텝이 가장 빨라요. 가장 우리가 빨리 밟을 수 있는 게 사이드 스텝이기 때문에 옆으로 밀어준 사이드 스텝. 자, 이렇게 돼도 사이드 스텝이죠. 뭐 이렇게 서 있어도 이런 것도 다 뭐예요? 사이드 스텝이죠. 이렇게 서서. 자, 이거는 이것도 다 사이드 스텝이고.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, 그죠? 다 이런 것들 다, 그죠? 다 뭐예요? 사이드 스텝이죠, 사이드 스텝, 그죠? 다 이런 것들 다, 그죠?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, 사이드 스텝이죠, 다. 둘. 그래서 가장 빠른 사이드 스텝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방향을 뭐 이렇게 뒷방향으로 예측했다가, 준비 형태를 뒷방향으로 예측했다가 앞으로 오면은 사이드 스텝이 아니라 이제 런닝 스텝이 나가게 되겠죠. 그러면은 타점을 좀 우위에서 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? 없겠죠. 내 스텝의 비중이 사이드 스텝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. 똑바로 서 있으면 런닝 스텝 나가게 될수 있고, 그죠? 이렇게 가다가, 그죠? 조금 늦을 수 있죠. 근데 방향 전환을 해놓으면 어떻다? 그렇죠. 사이드 스텝의 비중이 많겠죠. 그죠? 이렇게 툭. 그래서 다리의 형태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만, 또 상체도 마찬가지예요. 하체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어야 되지만, 상체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게 돼요. 내가 뭐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좀 내려가기도 하고, 또는 앞에서 볼을 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내가 볼을 뭐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그 형태에 맞게 또 자세나 동작이 바뀌기도 하죠. 자, 상대방이 때릴 수 있는 상태예요. 나가면 어떻게 해요, 스텝이? 그거는 스텝이 나가는 거잖아. 스텝이 나가는 거는 예측을 하는 거죠. 예측을 하면 안 되죠.
아,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